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조기 긴축 신호를 보내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며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원화 가치가 높아지게 되며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 고용시장 회복이 가시화된다면 연준은 물가와 고용 안정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풀어나가면서 테이퍼링을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미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가 불거질수록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늘면서 달러 강세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달러의 강세는 한국뿐 아니라 신흥국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외국인 자금 유출 가속화 및 수급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테이퍼링에 나설 경우 달러 강세가 예상되고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출은 또다시 달러 강세를 가져오는 가속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왜 달러의 가치는 오를까요?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을 통해 그 이유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 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 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순자본 유출은 대부자금 시장과 외환시장을 연결해주는 변수가 됩니다. 순자본 유출은 내국인이 취득한 외국 자산에서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자산을 뺀 수치를 말합니다. 순자본 유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는 실질이자율입니다. 미국의 실질이자율이 높아지면 미국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므로 미국의 순자본 유출은 감소합니다. 순자본 유출 곡선은 실질이자율과 순자본 유출 사이의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순자본 유출은 외화시장에서는 달러의 공급 곡선이 됩니다. 해외 자산을 매입하려는 미국인은 해외 자산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나라의 화폐를 마련하기 위하여 달러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달러의 공급 곡선은 수직입니다. 실질 환율은 순자본 유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달러의 공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달러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합니다. 실질 환율이 감소하면 미국의 수출이 증가하므로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미국 저축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지므로 미국인들의 해외 자산 매입이 감소하며 외국인들의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미국의 순자본 유출은 감소합니다. 순운전자본 유출이 감소하면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공급이 감소하므로 달러의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달러의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실질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즉, 달러의 가치가 외국 통화에 비해 상승하게 됩니다. 달러의 가치가 오르게 되면 미국의 수출은 감소하고 미국의 수입은 증가하게 되어 미국의 무역 적자는 증가하게 됩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 인싸되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